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 흘림으로 저희의 죄를 속죄하시고 저희를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과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기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바이러스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방학 동안 주님을 더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시는 성도님과 집사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그들과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각자의 삶에서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헌금이 주님을 위해서 쓰이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얍복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네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 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이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을 맞아서 또 주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이 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찬송하는 날, 또 주의 진리를,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에서 찬송하면서 참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 몸과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또 낙심하고 여러 삶의 도전들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의 뜻과 또 주의 성품을 계시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쉼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장에 야곱의 기도가 두 번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야곱의 첫 번째 기도를 보았는데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굉장히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포기하고 에서와 직접 만나기로 그렇게 작정하는 그런 기도의 은총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 에서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어떤 확신을 야곱에게 주셨고 그 확신 때문에 야곱이 형님을 그냥 만나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에서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는 에서이죠.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그 기도 이후에 또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진짜 에서를 만날 때가 가까워서 한 번 더 기도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야곱이 지금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떼쓰고 매달리고 간청하는 본문으로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그 복이 어떤 복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본 바와 같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제게 복 주시지 않으시면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은 제가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했을 때 그 복은 에서로부터 구원해내는 그 복은 아닙니다. 이미 야곱은 마음이 정해졌어요. 이미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평화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기도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야곱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의 복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지난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갖고 건넜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고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복을 인해서 감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사실 도대체 무슨 복을 여기서 야곱이 또 달라고 하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은 무슨 복인가? 도대체 무슨 복을 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묻게 되죠. 그걸 위해서는 야곱의 이 기도를 조금 더 큰 맥락 안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20년간 밧단아람에서 남의 집 품꾼으로 살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고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야곱에게는 지금 어떤 기간이 끝나고 20년이라는 유배 생활이 끝나고 내 인생이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마도 이 돌아오는 길에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잠깐 보시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생애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13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땅을 주겠다. 14절에서는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고 14절 끝에 그 복의 클라이맥스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걸 약속하셨는데 야곱이 돌아보니까 20년 동안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나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는 빈털터리 거지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셨다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말씀,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고 계시는 것을 야곱은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 인생의 어떤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 약속을 다시금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또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만민에게 복이 된다. 만민까지는 아니더라도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가족이나 또는 직장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또는 뭐 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복덩어리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돈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보스가 여러분한테 보너스를 이만큼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덩어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 저 사람은 진짜 우리 뭐 가족 중에 또는 우리 직장에서 진짜 복덩어리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중심이 바뀐 사람입니다. 뭐가 있어서 그걸 나눠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또는 뭐를 잔뜩 갖고 있어서 그걸로 뭐 돈을 준다든지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든지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평화의 사람, 위로하는 사람, 내 아픈 것을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진짜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저 사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별 볼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빠지면은 뭔가 이렇게 삐걱대고 뭔가 이렇게 윤활유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저 사람 진짜 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소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가에 관한 문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너의 중심부터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나를 보내시는데 내 인생이 이제부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겠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알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홀로 남아서 기도합니다. 뒤에 홀로 남았다 그랬는데 그것은 야곱이 의도적으로 가족들과 자녀들을 다 먼저 보내고 자기는 기도하기 위해서 강 이쪽 편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때들이 있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새롭게 어떤 학교에 입학할 때 뭐 하이스쿨 졸업하고 대학 갈 때 갑자기 인생이 확 바뀌죠. 부모의 그 그늘 아래서 살다가 혼자서 살게 되고 또 자기 삶을 스스로 영위하게 되는 굉장히 다른 단계로 접어듭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도 인생이 갑자기 바뀌어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갑자기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때도 큰 변화가 옵니다. 또는 은퇴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때도 내 인생이 이제는 큰 변화 가운데 있게 되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내가 곧 있으면 죽겠구나 그때도 내 인생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 언제나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내가 들어가는 새로운 곳에서 제가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혼자 남아서 밤새 씨름했습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한 번도. 대학에 한 번 들어가 보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퇴 한 번 해보고 나서 다시 은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을 잃어보고 나서 뭐 다시 잃어보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항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으로 갈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정해서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우리 아이 지금 이번에 대학 가니까 우리 진지하게 기도하자. 우리 아이 이번에 새롭게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게 됐으니까 지금 기도할 때다. 우리 지금 이사 가니까 이사 가는 곳에서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자. 아, 그거 너무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래야만 되는 일이죠. 야곱은 자기 인생이 20년과는 다르게 이제 새롭게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간절하죠? 그래서 밤새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본문에서는 씨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게, 그 정도로 힘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인데, 이 씨름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뭐 그거 갖고 얘기가 많이 있죠. 뭐 야곱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이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문에서는 분명히 야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너의 이름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야곱이 이긴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애초에 야곱이 씨름을 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잡혀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씨름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잡혀주셔야지만 씨름이 되는 거죠. 권투 선수가 자기 아들하고 그 시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주먹이 아빠한테 닿기도 전에 아빠가 그냥 다 그냥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경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시합이 되기 위해서는 아빠가 몇 대 맞아줘야지만 시합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건 시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혀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25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서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반칙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죠? 이 레슬링 하다가 꼭 반칙으로 누군가 명치를 딱 쳐갖고는 싸움에서 어떻게 노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문은 쳤다라는 말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한글 번역에서 그렇게 번역한 것이지만 사실은 만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도 대부분은 터치라고 되어 있지 스트라이크라고 한 번역은 많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봐도 만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간절하게 붙들고 애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뭐 이길 수 없는 경기네. 그러고서는 엉덩이를 이렇게 만졌는데 그 엉덩이 뼈가 위골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죠. 야곱이 원래는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이 만지시기만 해도 다리가 이렇게 뼈가 어긋나 버리는데 하나님이 져주신 거구나. 그걸 하나님만 안 게 아닙니다. 야곱도 알았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야곱도 자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씨름했습니다.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간절함, 또 야곱의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씨름을 밤새도록 하긴 했지만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씨름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씨름을 하셨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잡혀주셨고 하나님이 져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는가? 그것이 창세기 32장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주보에 호세아 12장 4절 말씀을 실어놨는데요, 거기에 약간의 힌트가 나옵니다. 호세아 12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말씀은 야곱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했다, 그것입니다. 울면서 간구함으로 이겼다는 말이죠. 그거를 승리라고 볼 수 있을까 싶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방식은 울면서 간구한 방식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다고 평가되는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 나옵니다. 그 왕이 너무 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야, 너 이제 네 수명 내가 걷어가기로 했다, 그렇게 그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 집안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합이 그 말씀에 너무 놀라고 떨리고 두려워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며 슬퍼하고 종종걸음으로 다녔다, 근심스러운 얼굴로 다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선포한 모든 재앙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같이 큰 죄인인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그 진노를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더니 하나님이 금세 마음이 풀어져 버리시는 거예요. 바보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에이씨 나중에 또 저럴 거면서 그러고서는 꽁한 마음으로 사실은 안 돼, 이번엔 절대 안 돼, 이번엔 진짜 응징을 해야 돼,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하신 분이, 그 세상에 권세 있으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 울며 간구하는 자 앞에서는 너무 마음이 금방 눈 녹듯이 녹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전에 내 과거의 레코드가 너무 안 좋아도,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낯짝으로 나아가냐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고 나오는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연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약성경에 그 어떤 사람도, 병자 가운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 중에 도덕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뭐 그 중에는 술주정뱅이도 있었을 것이고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갈취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죄인들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회개 먼저 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게 자기 앞으로 오는 사람들, 곤고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차마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래서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에게는 결코 강하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결코 이기실 수가 없습니다. 외면하실 수도 없고 귀를 막으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너무 불쌍하고 또 짠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라도 구원해야지 그러고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우리는 이기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관철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인 그 기준을 관철해서 이기고자 하잖아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생각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시지 않고 져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 내가 그 짐을 지겠다 하고서는 주님께서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죠.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하고 아무리 많이 넘어졌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울고 그 앞으로 은혜를 간구하면서 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강하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위험한 얘기 같이 들리지만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는 은혜로 언제나 대하십니다. 그게 오늘 이 얍복나루에서 일어난 일이죠. 주님께서 그 야곱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그래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러고서는 사실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처럼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그가 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어떤 질문을 하실 때 그 질문은 사실은 평소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죠. 예를 들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질문은 아담아 너 어디 있냐 그것입니다. 너 어디 있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너 그 동산 그 나무 뒤에 숨은 거 내가 다 알고 있지. 그러나 지금 물리적으로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네 자리가 도대체 어디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어디에 서 있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은 성경 안에서는 종종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죠.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에서가 들어와서 자기가 야곱한테 속아서 복을 빼앗긴 것을 알고 나서는 아버지 앞에서는 통탄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놈의 새끼 야곱이라고 불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어로 보면 such a cheater 이렇게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마땅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I am a cheater.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아담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셨던 것처럼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또는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너 지금 어디 서 있냐? 너는 누구냐?
야곱은 그 대답에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갈취하기 위해서 속이면서 사람들과 씨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얘기이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까 읽은 호세아 1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야곱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지금 이 질문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즉 우리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죠. 야곱은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 아시듯이 제 이름은 이렇습니다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은 이랬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예요. 복을 구하고 있는데 넌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속이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스스로 저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복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그리고 내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물으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예전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은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회개이죠. 그런데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생겨요. 그냥 그대로 살던 관성에서 거기다가 마침표를 찍고 주님 사실은 제가 산 길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라고 전환점을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실 때 또 여러분이 어떤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하셔서 새로운 이웃들과 함께 사시게 될 때 새로운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 한 무슨 수로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의 환경이 바뀐다고 여러분의 주거가 바뀐다고 여러분이 워크플레이스가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던 방식 그대로 사실 것이고 여러분이 말하던 방식 그대로 말할 것이기 때문에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똑같이 살겠구나. 똑같이 싸우면서 살고 똑같이 욕심 부리면서 살고 똑같이 절망하면서 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28절 말씀 야곱입니다 하고 야곱이 대답하자 주님께서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우리 본문의 28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문자적으로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실 때 결정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무엇을 붙잡느냐 그게 달라진 것이죠.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잡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인가 그것입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나를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기 원하죠. 그거는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초반부에 있을 때는 복받기를 원하는 게 맞아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저는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제 자녀들에게 제가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에게 제가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교우들에게 제가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한테 제가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죠.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사실 네가 나를 붙잡고 살면 너는 이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어떤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실 때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누군가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게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이고, 그것이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백성들인 저희들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두 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 봐야지만, 주의 영광을 봐야지만, 그 깊은 곳까지 나아가야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처럼 바뀔 것이다, 그 얘기죠. 야곱이 본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 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져준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나에게 져주신 하나님을 내가 봤으니 나는 누가 되겠어요? 져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자녀들한테 져주고, 내가 남편에게 져주고, 내가 아내에게 져주고, 내가 내 이웃에게 져주고, 내가 져주마.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관철해서 저 사람이 모욕감이 들건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되건 뭐건 간에 상관없이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좋은 것이야 하고 관철할 것인가, 아니면 져줄 것인가. 져주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져주셨는데 내가 못 지겠냐, 내가 져줄게. 그 사람만 평화를 만들 수가 있죠. 오늘 20년을 마치고 자기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야곱이 실제로 그 땅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여러분? 에서와의 만남이죠. 말하자면 첫 단추예요. 이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야곱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에서 앞에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이 좋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려요. 그랬더니 에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한테도 많이 있는데 뭘, 다 갖고 가, 괜찮아. 평화가 왔습니다. 누가 복이 된 것일까요? 용서해 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엎드린 야곱이 복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약간 구부리는 것 또는 자기의 자존심을 굽히는 것이 지는 것 같이 생각되신다면 기꺼이 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져주셨음을 기억하시고 기꺼이 져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복이 되시고 져줌을 통해서 또 넉넉하게 내어줌을 통해서 그래, 네 거라고 하자,
그리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은 평화의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간청하는 백성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또 언제나 은혜로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져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져주시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도 다시 돌아갈 희망 또 용기가 생기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마음 돌같이 딱딱하게 먹고 무슨 또순이처럼 오뚜기처럼 그렇게 악에 바쳐서 살던 저희들인데 철들고 또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으면서 저희들도 져주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돌같이 딱딱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도 또 일터에서의 만나는 동료들도 또 우리 교우들에게도 복이 되는 사람, 복덩이 같은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